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 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안내창이 뜨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 의무란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란에는 기준경 비율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수익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9번 항목에 총 수익 금액을 입력하고 경비율 적용 기준 항목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 금액과 단순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합계 목록 화면에서 비교 소득 금액 항목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주요 경비 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화면입니다. 주요 경비 계산 명세 항목에 정규 증빙 제출 내역 해당 내용을 각 항목에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기준 경비율 신고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 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 공제 내역 중 인적 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공제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 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 관계, 인적 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기본 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 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추계 신고자는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기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기부 유형 코드를 입력하고 기부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목록에 저장되며 기부금 유형별 합계 항목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 내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경비율로 추계로 신고한 경우이므로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무기장 가산세 항목에 무기장 소득 금액란에 그 금액을 입력한 후 화면 우측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산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10번째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의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스텝 2. 신고 내역 버튼 클릭 시 신고서 제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